왕에게 전하고 맛있는 얘네들은 이제 내용을 아니까 이게 언니 나중에 있잖아 알면 혼자씩 웃으면서 다 하하하 하면 되게 웃겨 뭘 한다고 뽀로로와 지름길에서 이제 겨울마녀와 마주치고 말았어요 옆에 친구도 관심 있는데 겨울마녀가 아까 조심하라고 그 겨울마녀 중이 꽤 자네 아까 한 시간 반 잤었는데 문제점은 이거야. 잘 오는데 신문을 까먹고 난 그래서 언니 죽는 중간에 꼭꼭꼭이라고 얘기하시면은 가만 있다 꼭꼭 저기 담서 씹어. 언니도 얘기해줘. 꼭꼭꼭꼭꼭꼭 씹으라. 그러면 테레비 보다가 한번 꼭꼭 그래서 마저 씹고. 꼭꼭 하지? 아, 그건 아니다.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지금. 그럼 정우가 해. 정우가 푸르르를 뒤따라온 겨울마녀 때문에 저거 보니까 그때 저만 할 때 지호랑 예진이랑 둘이 앉아서 봤잖아. 소파에 둘이 이렇게 등뜩 이렇게 누워가지고. 똑같은 애들이. 뽀로로 보고. 저건 또 신기한데? 정우가 안 할까? 태준이가 할까, 그럼? 태준이 좋아하는 거. 뽀로로는 초콜릿도 빗질과 겨울마녀를 비해 도망쳤어요. 이제 조금 변하시고 에휴, 섭섭할 일은 앞으로도 한참 많을 텐데. 초콜릿도 빗질은 너무 이렇게 잘 지내고 초콜릿도 빗질은 저만의 그때 우리 애기가 사우스포트를 놀러 갔는데요. 내가 지호야 엄마한테 엄마 오다가 앞에 어떤 정말 생판 모르는 외국 여자애가 아가 이래서 그랬어.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여자애도 놀래가지고 여자애도 애가 따라오니 아기를 손잡고 갈 거라 생각 못한 거야. 나는 완전 앞에서 뻥 쳐가지고 우리 애는 왜 남의 손을 잡고 엄마가 앞에서 부르고 있는데 저 2X 있는 거 어떻게 할까? 크롱의 용기와 뽀로로의 지혜로 초콜릿도 빗작은 사탕 시럽 속에 넣어 초콜릿도 빗작은 또 뭐니? 초콜릿 빗작은 초콜릿도 빗작은 쿠키 캣슬은 일본 애들을 일본 애들을 타겟으로 했나? 발음이 완전히 그리고 막 모양도 우리나라 쿠키 캣슬은 이렇게 안 하잖아 캣슬이라고 하잖아 그냥 캣슬은 눈만 뜨고 많이 닮을 때 눈을 정우가 이렇게 뜨고 태준이 이렇게 아래로 넣어 진짜 찾았어요 It's funny, it's a, 누가 나와서 찾았을까? The App Store, there's only one photo of them, nothing else. Oh, really? 정말? That means they have to work harder. Christmas, we miss you, Merry Christmas. 우리 애기 산타 할아버지 안 닮았니? 아, 크롱이 크리스마스를 보여줬는데 산타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뽀로로 마지막 편이에요. 크롱의 산트 크리스마스가 근데 거기에 산타 할아버지가 원래 와서 크롱과 그 뽀로로에게 선물을 줄 거구나. 그래서 산타 하피라고 산타 할아버지 선물 주네. 너무 뽀로로 진짜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차태민이라면 산타 할아버지 선물 주네. 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들었어? 아, 오랜 해야겠다, 엄마. 나 해야 될 것 같아. 아는 것 같아. 해야지. 뭐를? 산타 할아버지 뭔지 알았어, 지금. 내가 창문에다 붙여놨어요. 크리스마스 봤어. 네, 그럴까요? 주로 알았어요. 거의 폭포가 마치 기차가 현대 있고 산타가 있는데. 슬픈 현실이야. 이런 거 보여주면서.